안녕하십니까. 상민통운입니다. 지입차를 운행을 하려면은요, 필수 조건이 있죠. 뭐, 면허증은 당연히 또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 다음으로 있어야 할 게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요. 저희 상민통운이 동영상 문제풀이로 아주 쉽게 취득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풀입니다. 중앙성 침범에 의한 사고 사례 중 성격의 다른 유형입니다. 가, 불가항력적인 중앙선 침범. 나, 충격에 의한 중앙선 침범. 다, 위험 회피로 인한 중앙선 침범. 라, 교통체증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자, 이번 문제는 정답은요, 라, 교통체증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이 정답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란 규정된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몇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인가요? 가 20km, 나 30km, 다 40km, 라 50km.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정답은 가 20km가 정답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건널목 교통안전 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은 몇 종에 해당되는가? 가 1종 건널목, 나 2종 건널목, 다 3종 건널목, 라 4종 건널목. 자, 정답은 다 3종 건널목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자, 도주를 했다면 이때 부과되는 벌점은? 가 10점, 나 20점, 다 15점, 라 30점. 자, 이번 문제는요. 정답은 다 15점이 정답이 맞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좀 편하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요, 많은 동영상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제집으로 사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아무래도 이제 장소 구애 없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상 상민통운이었습니다.